야, 한 군데로 다 몰리겠다 이거. 나는 너무 첫 자리야. 지나가. 어? 난 1대1이 좋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마워. 아니에요. 저녁 드셨어요? 나 오늘 3끼 다 먹었어. 아, 드려요. 밥 먹었어? 아, 네, 저 아직, 네. 아,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. 뭐? 그냥, 막, 집에 잘 안 나가요. 집순이야, 집순이? 제가 좀,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유학을 했는데, 친구가 진짜 멤버들, 매니저 언니 오빠 말고 없어요. 그래서 집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.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. 몇 명? 한 명. 응? 그게 딱 나야. 아, 그래요? 나 진짜 잘 안 나가. 아, 진짜요? 심지어 오빠가 집에 있으면은 우리 엄마가 좀 나가서 놀으라 그래.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. 아, 전 이게 편하거든요? 그러니까 나도 편해, 이게. 아...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. 그 좀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좀 많았어요. 특히 저는 저도 집에서 잘 안 나가거든요. 저도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. 그게 약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. 너무 집에 안 나가는 게. 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, 그 생각이. 근데 전혀 뭐 나는 왜 이렇게 못 어울리지? 다른 나 오빠는 심지어 연예인 친구들도 거의 없어. 한 명? 한 명, 두 명 뭐 이렇게밖에 없어. 그건 그냥 개인 성격인 것 같아. 굳이 나도 막 어울려 봐야겠다 그래서 만나면 그러고 말더라고. 한 번을 만나도 마음 편한 상대와 만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속에 진짜 있는 얘기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. 막 혼자서 무대를 하면 만약에 연습한 거에 비해 되게 막 못 보여드릴 때가 많아요, 100%를. 뭔지 알아? 무대 끝나고 나서 막 연습실 가서 엄청 연습을 또 한단 말이에요. 나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어. 나중에는 막 모니터도 안 하게 되고 막 맞아요. 맞아요. 모니터 못 하겠는가 부끄러워갖고. 맞아요, 제가 그래요. 근데 내 생각은 이래. 연습을 왜 하냐면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못하지 않는 거야, 무대에서. 그걸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. 최소한의 실수를 하려고. 숙소 생활. 네. 처음부터? 연습생 때부터. 멤버들 사이는 좋아? 서로, 예. 네.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다들 서로 막 이해해주고, 예. 네. 오빠들은 막 숙소 생활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어갖고, 한 번씩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뭐 쌓아놨던 거 이런 게 막 한 번에 터지고 막 그러갖고. 지금도 싸워, 우리는. 많이들 싸워. 맨날 싸우고 막. 그치. 가수로서 일단 조언을 많이 얻고 싶어서 막 무대 위에서 떨리는 것도 여쭤봤고, 제가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 외에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시간은 오히려 모자랐어요. 여기! 끝났어? 웬디! 일부러 얼마 전에까지 방송에 나와준 거지? 저녁 못 드셔서 어떡해요. 어? 마음이 아프네. 아니, 괜찮습니다. 네, 아까 그래서 일부러 안 왔거든요. 밥 먹으라고. 일부러 비었는데. 자, 이제 상담 종료. 강호동 선배님한테도 꼭 가고 싶었거든요. 강호동 선배님이랑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도 막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. 네. 저번에도 그렇고 되게 느낀 게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. 아닙니다.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스스로부터 눈물 날란다.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그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얘기하고 싶었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네. 내 자신이 네. 이것저것 또 오빠 눈물 나게 하러. 나도 눈물 날 것 같아. 그래서 나 그러지 마요. 그럼 내가 눈물 나오는데. 안 돼. 그러지 마요. 우리가 또 해외 촬영을 갔다 왔다고 그것도 정이 또 생긴다, 그죠? 맞아요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요즘 자꾸만 꽃이 예쁘고 소녀 같아. 그게 아빠들이 그렇대요. 그러나 왜 그래요? 그럼 제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네가 오빠를 감동시키겠잖아. 아니에요. 전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진심 있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.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그래서
그 꼭 말씀을 다음에 꼭 마주치면 얘기를 해야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주제를 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나도 어린 후배가 근데 꼭 모르겠어요.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, 이거는. 칭찬을 한 1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제가 감히 칭찬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버둥이 오빠가 레드벨벳 웬디한테 칭찬받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아니, 제가 감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, 기분 좋다.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. 너무 좋으신 분을 제가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. 감사합니다. 야, 내가 힐링된다, 야! 제가 힐링된다. 웃긴다, 오늘. 허덕이, 야, 진짜!